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 시간에는, 우리 2019년도, 직상 1급 1차 필기 노동시장 농 기출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61번. 노동조합의 그 형태를 물어봤어요. 우리 직업별, 기업별, 산업별, 일반 노동조합, 이렇게 우리가 노동조합의 종류들 많이 나와 있죠. 그 중에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오래됐다는, 가장 먼저 출현, 이것만 봐도 뭐 직업별 노동이, 직업별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출현했고, 또 숙련 노동자가 노동시장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노동 공급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서 조직된 노동조합은 직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예. 그 우리 책의 해설란에 또 기업별, 산업별, 또 일반 노동조합도 어떤 유형이며 장단점이 뭔지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62번 명목임금, 물가 및 실질임금 간의 관계.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명목임금, 명목임금은 현재 받는 임금 그 자체입니다. 명목임금에다가 물가를 나누면 실질임금이 되죠. 실질임금 이렇게. 그럼 적합한 것은 명목임금이 일정할 때 물가가 하락되면 실질임금은 올라가죠. 맞죠? 답은 1번이네 바로. 2번은 명목임금이 일정할 때 물가 하락하면 실질임금이 일정할 때 틀리고요.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물가가 같이 상승했다. 이것도 그러면 그 어느 것이 더 많이 올라간지 모르니까 실질임금은 모른다가 돼. 실질임금은 알 수가 없다. 여기 더 많이 올랐으면 오를 것이고, 여기 더 많이 올라갔으면 실질임금 떨어지는데, 하락한다 틀리고요. 명목임금이 일정할 때 물가가 상승하면, 요 물가 상승하면 실질임금은 다운된다 해야 되는데 상승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만 옳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61번, 62번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입니다. 63번. 우리가 임금 격차 유형들이 많죠. 정당한 요인도 있고 비정당한 요인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하시잖아요. 이 정당한 요인 중에 하나로서 또 보상적 임금 격차. 이게 이제 균등화 격차라니. 직업 조건 차이에 따른 임금 격차로서 또이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가. 우리 책에도 해설이 돼 있는데 그 실력 다지기로 해가지고 보상적 임금 격차들 여러 가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게 보상적 임금 격차잖아요. 이게 이제 고용의 안정, 불안정 여부, 직업의 쾌적, 비쾌적 여부, 요구되는 교육 및 훈련 비용의 차이, 그다음 직업의 난이도 차이, 이런 게네 가지로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 벽지에서 근무한다. 그럼 뭐 임금을 더 줘야 되죠. 교육을 많이 받았으니까 더 줘야 되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이 높으니까 더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해당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서도 이거는 보상적 임금 격차가 아니죠. 직업 조건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생산성이 높으면 당연히 임금이 많이 받아. 이거는 이제 다른 임금 격차 요인이죠. 생산성이 높다는 거는 노동자 질이 좋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월급 많이 받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 임금을 적게 받는 요 임금 격차는 정당한 요인 중에 또 다른 요인입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가 아니죠. 이거나 직업 조건 차이에 따른 이렇게 임금을 차이를 두야 오히려 공정하다, 균등하겠다, 공정하다 이렇게 부르는 임금 격차입니다. 그래서 그네 개로 또잘 설명 나눠 있으니까 잘 읽어보시고 대비하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임금 격차의 전체 원인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게 임금 격차의 원인 해가지고 정당한 요인들 몇개몇 개, 비정당한 요인들 몇개몇개 있고. 정당한 요인 중에 이제 그 중에 보상적 임금 격차가 있는데요. 이또 보상적 임금 격차 안에 또 우리 해설 실력 다지게 보면은 또네 개로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빈출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다음 64번에는 그 임금 형태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이거는 뭐 외워도 되는 겁니다. 노동자의 과거 생산 기록에 의해 일정 생산량 완성에 필요한
표준 시간을 설정한 후 작업 표준 시간보다 일찍 완성된 경우, 그러니까 시간급에다가 그 추가로 일찍 완성된 경우에는 또 성과급을 같이 붙이는 할증급이네요. 이거 딱 보니까 시간급은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임금 형태 대표적인 게 시간급하고 성과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 중간 유형이 시간급도 해주면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성과급을 또 지불하는 이게 이제 할증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세요. 일찍 완성된 표준 시간보다 일찍 완성된 경우 실제 작업 시간에 대해서는 보장된 시간당 임금을 지급하고 이게 시간급이죠. 표준 시간보다 절약된 시간에 대해서는 절약된 시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임금을 프리미엄으로 또 지불하는 방식. 아, 그러니까 할증급 제도입니다. 그래서 로안이냐 이 테일러는 그냥 순수 성과급이고요. 로안, 할시, 디머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그 우리가 주목을 받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할시, 할시 할증제입니다. 할시, 할시 사람 이름입니다. 할시 할. 그래서 여기에 답이 3번이 되겠죠. 우리 이제 임금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분 일단 보세요. 시간급 제도,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 네? 성과급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요 할증급 제도 이렇게 나눠가지고요. 그다음 성과급은 또 이제 개인 성과급이 있고요. 집단 성과급이 있거든요. 집단으로 이제 성과를 내 이제 배분해주는 집단 성과급이고 개인 성과급 이렇게 이제 있는데. 시간급은 말 그대로 시간급이 있고요. 시간급으로만 지급하는 건데, 성과급에, 이제 개인 성과급에는 어느 학자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가, 그 다음에 집단 성과급 제도는 뭐뭐가 있는가, 요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할증급에는 여기 있는 디머, 할시, 로안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름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름 정도만. 어느 성과급이다. 누구누구누구의 뭐가 요런 성과급이다. 요런 성과급이다. 요런 할증급 제도다. 요런 거 뭐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 할증급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인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할시급이에요. 할시. 할시 할증급제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계산 문제네. 노동시장 내 경제활동인 총 400만 명이고, 이 중에 취업자가 250, 실업률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활동 인구 400만에서 취업자, 실업자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취업자가 250만이니까, 그러니까 실업자는 150만 명이네. 그죠? 그러면 요것이 실업률이잖아요. 400만 명분의 150만 명이 실업률이니까 37.5%가 되겠습니다. 37.5%. 이건 너무 간단하죠?